네,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 시민들에게 고향이라서 특별하게 챙기겠다, 자신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개 속 선거판이지만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낙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산불이 참혹한 상황인데도 대비가 허술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 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없는 소형 헬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형 헬기를 늘리고 밤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비행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는 물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러 사례를 들며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북에 우리 왜 우리 물을 그냥 쓰냐? 우리는 이익도 못 보고 또 수자원 관리한다고 댐 만들고 우리 수자원 때문에 규제 받으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규제 받아서 손해 보는 거 이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와 정치가 뒤떨어져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위기 상황인 이때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 이럴 때 리더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 먼저 가보고 국민과 함께 손잡고 격려해서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초보 아마추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한다. 그러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선거판이지만 결과를 낙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일자리가 넘쳐서 청년들이 원수돼서 싸우지 않는 사회 만들려면 유능한 후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 유능함 여부는 실적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결국 위대하게 현명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다. 3월 9일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